안녕하세요. 농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전문 농업인을 위한 중심 채널 글로바이오 장진욱입니다. 합천의 딸기 농가, 여선 농가가 저희 지금 한방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계신데 그 후기가 되겠습니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후기까지 영상 보시죠. 네, 여기는 합천의 김임식 사장님 밭을 겨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일 때 감염이 돼서 와버리면 약을 밖에서 아무리 쳐봐야 죽는 거예요. 치료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 사장님 그것 때문에 잡느라고 돈 엄청 쓰지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모종 선택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 벌레 있다. 여보세요. 있죠? 보이네. 빨리 보면 이렇게 예, 돼 금방 있는데. 그거 이제 곧 이제 팔이 되는 거예요? 지금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지금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우리가 체감을 할수 있는. 이렇게 막 현미경을 한참 들여다봐야 보이는 게 밖에서는 전혀 상상을 못 하시죠. 어제까지 멀쩡했다. 오늘 죽으니까 더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이 과정을 통해서 온 거를 제가 보여드리니까 이해가 빠르시고 더 적극적이 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지금 이틀 간격, 3일 간격으로 꾸준히 줬는데도 이렇게 살아 있다면 많은 거예요.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제가 1년 차 분들 그렇게 주눅 드시거든요.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래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1년 똑같아요. 차가 농담을 더잘될 거다. 2년 차 때부터는 아 이것도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안 하거든. 잘하네. 거의 그렇게. 잘하네. 거의 그렇게. 아 이거 굳이 해야 되나 싶거든. 2년 차때 보면 하지만은 볶았더니 이제 좀안 되네 했고 3년 차 때 약간 조금씩 3년 차부터 정신 다시 차리기 시작하지. 자 일단 전원을 꼽아주시고요. 저 정량 펌프 효소가 들어가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잎이 두꺼워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잎이 두껍다는 거는 양분 저장을 더 많이 할수 있다는 거거든. 지금 이게 이제 작은 뿌리 파리를 놔두게 되면 나중에 이제 팁번이 와요. 그 다음 저, 잠깐만요. 보세요들. 저 옆에 보세요. 지금 풀 많죠? 작은 뿌리 파리가 여기만 알 까는 게 아니에요. 저기다도 까. 여기 아무리 잘 잡아봐야 저기서도 끼어 들어온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주변에도 약을 쳐줘야 돼요. 쭉 들어가요. 다 부어버리시면 어차피 관에 있는 거 밀어내면서 또 들어갈 거니까. 원액으로 들어가는 게 물에 태우는 개념이니까 첫방에 세게 가는 게더 나아요. 됐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이 12월 15일입니다. 자. 와. 지금 이게 아직 일화방이거든요. 아직 일화방이에요? 네. 일화방 이제 아, 이게 좀 많이 탔네. 쭉쭉 빠졌네. 지금 네. 일화방에서 몇 개 따신 거예요? 지금 현재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인데 지금 뭐 3호당 그 3호 포장은 아직 젓갈을 제가 젓갈을 다 못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얘기를 하시더라고. 이게 지금 요 이파리 나오는 거 이거 이게 세력이 좋을 때 나오는 거라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거 이거 중간에 이렇게 이파리가 삐져 나오는 것 자체가 얘하고 여기 꽃대의 이파리죠. 네. 얘하고. 네. 얘들도 세력이 좋으면 그러니까. 이파리가 크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세력이 좋아졌다는 걸 느끼겠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우리 벌레 때문에 고생하셔가지고 나오셨었는데 벌레하고 원래 모종에 조금 문제가 있는 애들이었는데 저 만나고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스톱되고 빨리 회복해서 좋아졌어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돈좀 되겠다고 절망 속에서 다시 희망을 보신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 이게 4개 땄는데도 다음 과가 이 정도로 큰다는 거예요. 이게 턱이거든요. 네. 3, 4턱 들어가거든요. 네.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땄는데 다섯 개 이것도 지금 3, 5는 포장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징 좀 설명해 주세요. 하시고 나서 그동안 경험하고 다른 거. 지금 1화방이 아직 이 정도 과가 남아있는데 2화방이 지금 꽃이 퍼졌잖아요. 뭐. 네. 이화방이 지금 이렇게 퍼지고 있거든. 네. 이화방, 일화방이 지금 아직 가가 많이 날려가지고 이화방 세력이 조금 약하긴 한데 숲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그런가. 초세가 유지가 된다. 뭐 깔아앉거든. 그렇죠. 이화방 이렇게 나오고 일화방 아직 이렇게 침이 실려 있으면은 초세가 깔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는 된다. 네, 그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틀리긴 틀린 것 같다고. 네. 네.
이 초시에 무조건 깔아 거거든요. 이런 야방 이렇게 가지시려면 그렇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벌레 방제도 예, 지금 올해는 잡으셨고. 벌레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벌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 만나기 전에 농약값만 한 300 정도 쓰셨다고 그러셨었잖아요. 거의 뭐 약 잡는다고 벌레 잡는다고 일주일에 거의 한두 번은 무조건 약을 치는. 근데 그때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이제 벌레가 버글버글 했잖아요. 현미경으로. 그거 보고 네. 그동안 300 썼는데 이게 먹고 이제 이렇게 되신 거 아닙니까? 충격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저희 거 한 두 번 하니까 이제 잡히는 거 어때 보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약값도 많이 좀 줄어들면서도 저게 되니까 효과만으로는 훨씬 낫죠. 비용이 비슷하게 들어간다 해도. 네네. 그리고 네. 딸기가 진짜 예쁘게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레를 제거가 되면 원래 얘네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그대로 돌출이 되거든요. 아무튼 뭐 엽색도 좋고 지금 네. 보면은 광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광택이. 네. 그리고 딸기가 네. 여기 보면은 그냥 봐도 그냥 빛이 그죠. 네. 네. 광택이 딸기 광택이 있어요. 네. 얘들이 진짜 아직까지는 이하방이 이렇게 일하방 싣고 이하방이 나오는데도 이 딸기가 이 정도면은 최적의 상태에서 자라고 있다는 봐야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올해가 처음에 하실 때 좀 많이 어려워서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아, 저는 조금 로스가 한 그래도 한 30%는 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상을 했는데. 아마 좀 그 정도까지. 저희 프로그램 적용하시고 나서는 거의 뭐 예년 수준 이상. 거의 뭐 한 5%에서 10%. 네, 절반 정도는 줄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럼 그것만 해도 큰 건데. 많이 큰 거죠. 오히려 지금 농비도 좀 주는 느낌이 드시죠? 약을 거의 안 치니까. 예. 안 그러면은 그 벌레하고 균제하고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주일에 뭐 한 번, 한 달에 한 네 번 무조건 약대를 들고 있어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올해는 거의 지금 벌레 잡는다고 약 치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지금 저희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특별히 뭐 다른 거 하시는 거 없고 방제도 계속, 저희 네,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영양도 하고 있고 정량 펌프 하시고 나서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죠? 어떠세요? 네, 아주 뭐 이 정도면은 그리고 네. 출레가 이 정도 제가 지금 올해 5년째인데 네. 1화방 이렇게 짐을 싣고 2화방 이렇게 출레가 빠는 건 처음이에요. 그렇죠. 어, 그거는 진짜 그리고 나무가 깜짝 놀랐다니까 진짜. 나무가 이제 그렇죠. 나무가 근데도 균형을 잡고 간다는 거. 네, 그리고 이게 2화방 이렇게 1화방이 이 정도 짐이 실렸으면 2화방이 이렇게 그 크게 안 나오거든요. 원래 1화방 새가 좋으면 2화방이 작게 나오고 그 다음에 3화방이 또 크게 나오고 그러는데 이 정도 2화방이 이 정도 실력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 2화방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3화방도 아마 연속으로 물고 나올 겁니다. 3화방 나온 거 제가 봤어요. 그랬어요? 지금 뭐 찾아보지는 보긴 있는데 네, 저희가 연속 출레가 네.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2화방하고 3화방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딸기가 끊기진 않을 것 같아요. 예년에 지금 끊기셨었어요? 네. 원래 하방간에 약간 딜레이가 있거든요. 최소 뭐 길게는 뭐 보름에서 일주일에서 보름까지는 원래 딜레이가 있는데 이렇게 갓 연속으로 이렇게 잘 따라붙지는 않거든요. 따라붙어도 2화방이 새가 약하거나 그러면 가을을 몇 개 못다거나 그렇게 되죠. 지금 이 상태는 아주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뭐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이 정도면 이화방 턱은 두세 개는 그냥 두세 개는 아마 이화방 때는 대과가 나올 겁니다. 원래 이화방이 크게 나오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화방이 대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꽃대가 이렇게 길게 잘 안 빠지거든요. 맞아요. 초샤가 약하면 꽃대가 짧게 빠지고 꽃도 이렇게 약하고 뭐 이렇게 가도 안 크고 그런데 길게 이렇게 빠지면은 애들이 지금 엄청 상태가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요. 그게 작은 뿌리 파리 같은 게 있으면 컨디션이 떨어지기 때문에 짧게 네. 나오고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밑으로 보시면 막 축축 그냥 스커트처럼 막 땀을 치고 가잖아요. 미니 스커트처럼. 네. 아무튼 뭐 지금 좋은 말씀만 해주셔가지고 이거 좋아요. 보시는 분들이 야 이거 두 사람 또 뭐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좋은 거는 좋은 거지. 네. 꾸준히 계속 쓰는 게 그냥 잠깐 쓰는 것보다는
한번 썼으면은 그걸 꾸준히 계속 쓰는 게 네. 훨씬 그 도움도 되고 맞습니다. 네. 정량 펌프가 자동화되니까 그러니까 좀 편하신 것도 있잖아요. 예.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안 그러면 저는 거의 사람들이 하면은 일주일에 뭐 한 번씩 뭐 간주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네.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양해가 같이 타지 않는 이상은. 네. 뭐 간주 아니면은 연미십이 이 생각밖에 못 하는 거니까. 네. 그리고 또 타이밍 놓쳐버리면은 때때 못 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돼요. 맞죠. 계속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계속 들어가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맞습니다. 그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궁금한 건 지난번에 전화 주셨을 때 사장님께서 농비가 올해 좀 확실히 줄 것 같고 수확량은 작년보다 더 늘었다 이런 말씀 주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차이가 나죠. 일단 약을 안 치니까. 약을 안 치니까. 네, 약값이 제가 지금 9동 하고 있는데 약값이 제가 한 1년에 한 작기 동안 거의 뭐 1,000만 원 가까이는 방지하는 데만? 네, 방지하는 데만.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벌레가 없으니까 만약에 벌레가 뭐 응애나 이런 게 들으면은 거의 일주일에 무조건 한두 번은 무조건 응애를 잡아야 되니까. 그게 응애가 이렇게 확산이 되면은 그 100% 그 방제가 아니고 확산 방지 차원에서 그렇죠. 치거든요. 그렇죠. 그게 짧게 끝날 때까지 응애를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그게 그래도 계속 약을 쳐야 되니까. 그렇다고 응애약만 치는 게 아니고 또 균제도 섞어 쳐야 되고 그러면은 뭐 1년에 거의 약간 뭐 거의 돈 1,000만 원 가까이는 쓰거든요. 근데 저희 네. 프로그램으로 하니까 지금 어떠세요? 제가 응애약은 한두 번 쳤나? 그렇죠. 예방 차원에서 그냥 한번 그냥 불안해서 한두 번 친 거지 응애 잡으려고 지금 약 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뭐 제 생각에 방제만 1,000만 원 쓰셨는데 제 생각에 전체 다 해도 1,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많이 되죠. 그러면 엄청 이게 인력적인 제가 노동력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엄청난 거죠. 비용을 많이 줄이시네요. 네. 그 다음에 양액도 더 길게 가고. 네. 거의 뭐 한 제가 봐서는 일주일 정도는 더 가는 것 같아요. 가격은 잘 나오나요? 거의 뭐 상위 클래스는 다 지금. 저희 지금 이거 쓰고 있는 사람들은 다 상위 클래스. 우리 한방조 쓰는 사람들? 네, 거의 다 상위 클래스. 이 친구도 지금 뭐. 지금 여기가 다섯 농가. 몇 농가? 다섯 농가 쓰죠? 네, 요거 여섯 농가. 여섯 농가 쓰잖아요. 다 상위권이신 거죠? 거의 상위클래스입니다. 지금 현재 거의 다 시즌 아주 잘 받고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 힘든 해잖아요, 올해가. 아, 많이 힘들죠. 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정상적으로 수확이 된다는 게 앞으로 아마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더라도 저희는 아마 좀 자유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요 정도면 뭔가 이제 앞으로 좀 웬만하면 내가 다 이겨내겠다. 이제 다른 것도 이렇게 시도해볼 만한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 제가 또 안내드리고. 안 그러면 이게 애들 신경 써야 되고 일도 안 되고 딸기 따기도 바쁜데 또 약 차에도 그러면은 정신 없거든요. 이게 뭐 작황도 안 좋아지고 돈은 또 농비대로 들고 그런 상황이. 올해 돈 좀 버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작년 대비했을 때 오히려 뭐 무조건 더 벌 것 같죠? 벌 게 안 되죠. 예, 작년보다 다들 지금 상 뭐 작년 제가 비교를 해가면서 하니까 훨씬 좋죠. 얼마나 수익 예상하세요? 제가 보기엔 한 30% 정도는 30%는 네, 더 업이 될 것 같은데 잘 됐네요. 좀 맛있는 거 사주세요. 아유 맛있는 것 뿐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진하게 한잔 해야죠. 네네. 예, 제가 보기에는 이게 초반부터, 예, 딱히 초반부터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지금 중간에 한, 그때 10월 중순에 들어갔죠. 네. 자가 육모를 하면은, 육모 때부터 관리가 들어가면은. 요번에 저희가 그게 나왔어요. 키트가. 육뇨 방제 하면서 할 수 있는. 아그린케 입체가 나왔기 때문에. 무병묘를 심을 수 있으면은 진짜 좋거든요. 무병묘가 가능하게끔 제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이제 배지 관리하고 그런 모 관리만 되면은 초창기에 그렇게 되면은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뭐 다른 데 신경을 안 써도 되고 애들을 막 키울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모종할 때는 그걸 활용해서 이 프로그램으로 돌리게 되면 무병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입자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위에다가 살살 뿌려주면 티스푼 하나씩 그냥 넣어주면 돼요. 예. 그 물 떨어지는 밑에다가 그럼 거기서 조금씩 들어오면서 조금씩 녹아서 들어가요. 아, 완효했어요? 완효했어요. 두 달 가요, 두 달. 그건 괜찮네. 그러니까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알려드릴 거고 어떻게 설치, 그러니까 점조 호수의 위치와 정식과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거의 빈틈없이 꼭꼭 이제 방어가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자가육묘 하세요. 하셔야 돼요. 제일 속 편하지. 믿을 수가 없잖아. 그렇죠. 내가 내 손으로 해야지. 근데 그동안에는 그게 좀 여의치 않다 보니 내가 해도 뭐 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맡기자 해갖고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제가 그 핵심을 찝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할 거니까 여기 어차피 장목반 형태로 돼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쓸 거를 공동관리를 하게 되면 부담도 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잡기서부터는 딸기 농사가 이만큼 쉬운 게 없다 할 정도로 제가 문제를 해결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본사 1544-2596, 1544-2596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